안녕하십니까, 여가남비입니다. 오늘도 카약에 대한 이렇게 좋은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이 카약 두 대를 이 소형차에 까타바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소형차에 카약을 두 대 올리는 게 가능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방법만 알면 아주 간단합니다. 요즘과 같은 사람들을 만나러 가기가 참 어려운 시기에, 특히나 놀이공원, 관광지 같은 곳에 가족들이랑 여행 가기가 쉽지가 않죠. 이럴 때 이런 가족들과 함께 카약을 즐길 수 있다면, 특히 요즘에 캠핑이 유행이잖아요. 카약을 싣고 간단하게 차박을 할 수 있는 곳에 가서 가족만의 시간을 오붓하게 즐길 수도 있는 아주 그런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약 두 대 카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족용 카약, 특히 2인용 카약을 실을 때는 혼자 힘으로 하기가 쉽지 않아요. 물론 옆에 이제 와이프분이라든지 다른 사람이 도와주면 모르겠지만 대부분 이제 가장 혼자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이런 제품을 사용합니다. 이게 보트롤러라는 제품인데, 이 부위가 빨판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이제 측면이나 후면에 이렇게 장착을 하신 후에 보트를 올릴 수가 있는 제품입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최대한 가까이 빨판에 맞춰서 고정이 정확하게 안 되면 차량이 손상을 입을 수 있으니까 정확히 확인하시고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몇 번 왔다 갔다 확인을 해보세요. 자, 이제 이렇게 고정을 시키신 후에 이 J바를 4개를 모두 펴줍니다.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똑같습니다. 네, 타이트하게 잘 됐고요. 자, 이제 카약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카약을 올리기 전에 이 뒤편에 카약을 올리시면 앞면에 있는 카약 J바에 이 스트랩을 걸기가 좀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걸어놓는 게 좋습니다. 2인승 카약이 생각보다 가볍지 않아요.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저도 몇 번 차에 이렇게 딱 뒤집어 엎는 그런 경험도 있었는데 몇 번 해보니까 그래도 좀 괜찮더라고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때는 무게를 잘 배분하셔서 잡으시고 보트롤러 위에 먼저 올려줍니다. 상태에서 이렇게 밀어줍니다. 이 첫 번째 카약을 올리시고 난 후에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이 J바에 스트랩을 묶는 방법과 똑같이 마찬가지로 뒷부분에서 앞부분으로 당기셔서 이걸 묶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던져주시고 던져주세요. 네, 그리고 나서 방법은 그대로 묶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J바를 거쳐서 아래 가로바로 반드시 하중이 전달되도록 해주십시오. 클립해 두시고 잡아당기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정리를 잘 해주십시오. 반대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줄을 잡아당기시고 똑같은 방식으로 J바에 먼저 드시고 하중을 가로바에 전달시킨 후에 쭉 당기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정리를 해주세요. 이제 첫 번째 카약이 카탑되었고요. 이제 두 번째입니다. J바를 보시면은 J바에 이렇게 홈이 달려있어요. 이런 제품을 좀 구입하시는 게 좋아요. 줄을 카약에 연결할 때 좀 더 수월하게 연결하기 위한 장치인데요. 뭐 이런 세세한 디테일까지도 있는 게 없는 것보다 훨씬 낫겠죠. 자, 동일하게 카약을 올려보겠습니다. 됐습니다. 중심을 잘 맞추시고 여기서 좀 조심하셔야 돼요. 잘 펴줄 수 있도록 훌쩍 넘겨주셔야 돼요. 이렇게 훌쩍 J바를 지나 가로바를 걸쳐서 하중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잘 핀 후에 또 마찬가지로 역방향으로 이렇게 쭉 잡아당기시고 클립에 장착을 하시면 됩니다. 얘도 정리를 이렇게, 이게 방을 걸쳐있기 때문에 꽉 끼우셔도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이 부분에 반대부분도 동일하게 휙 던져보겠습니다. 네, 동일하게 당겨주십시오. 원리는 한 대를 실던 두 대를 실던 다 동일합니다. 자, 이렇게 카약 두 대 까타박이 모두 완성이 되었습니다. 네,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예,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고요. 특히나 요즘 같은 시기에 정말 어디 나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가족들이랑 특별한 시간을 보내실 수도 있고 사회적 거리를 두기에 너무 좋은 이 레포츠 한번 꼭 도전해 보십시오. 여기까지 여가남이었습니다. 다음번에도 더 좋은 카약에 대한 영상을 들고 여러분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